저는 가을의 절정을 맞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산림 치유원 캠프에 나와 있는 하예은 기자입니다. 현재 이곳은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노을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초대를 받아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간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인데요. 이곳이 이용객실은 4인실 12개로 이루어져 친구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곳 치유 캠프를 가득 채운 학생들을 기다리는 건 등불 만들기와 맨발 치유 체험 등 도심에서 흔히 즐길 수 없는 체험들로 구성되어 학생들에게 새로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예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양영주, 심주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